LCD와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와 미술을 접목한 이색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오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언뜻 보면 보통의 수묵 담채와 같지만 일부는 실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림의 정적인 느낌과 움직이는 부분의 생동감이 대비되어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글자 단어를 이용해 오산 시민들의 얼굴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글자 단어들은 SNS들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 중에서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사진의 표정이 변화합니다. 오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변화와 변환 미술 전시회. 이인암과 김홍련 등 현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LCD와 LED,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작품들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미술의 표현 방법이 달라져도 그 예술성은 여전하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바뀌는 것들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시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작품 하나하나에 기술적 원리와 시각적 원리를 결합해 유형에 가려진 소중한 감성들을 다양한 기술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시간들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술과 기술을 접목한 이색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 변화와 변환 전시회. 무료 관람가인 이번 전시회는 오는 3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